프로야구 롯데자이언츠가 5강 탈락이 확정되면서 6년 연속 포스트시즌에 나서지 못하게 됐습니다. 한때 단독 선두까지 오르며 팬들의 기대가 컸던 만큼 더 아쉬움이 짙었습니다. 정주희 기자입니다. 지난 겨울 스토브리그에서 유강남과 노진혁, 한현희를 영입한 롯데. 화끈한 투자는 시즌 초반 롯데를 11년 만에 단독 선두에 올려놓으며 부산을 들썩이게 만들었습니다. 롯데는 15년 만에 9연승을 질주한 동력으로 6월 중순까지도 3강 구도를 지켰습니다. 봄에만 강한 롯데, 이른바 봄대의 오명을 벗는 듯했지만 여름은 혹독했습니다. 투타 불균형으로 7월 말에 5강 밖으로 밀려나더니 8월에는 7연패에 빠지고 서튼 감독이 건강상의 이유로 중도 하차하는 악재까지 맞았습니다. 롯데는 결국 10월 10일 LG전 패배로 6년 연속 가을야구 진출에 실패했습니다. 초반에 팀이 너무 잘 나가고 있었고 너무 성적이 좋았었는데 팀 자체가 조금 한 번에 조금 안 좋아지면서 너무 아쉬운 한 해를 보내게 됐는데 선수들도 너무 아쉬워하고 있고요. 고비 때마다 롯데의 발목을 잡은 건 KT였습니다. 올 시즌 롯데의 KT 상대 전적은 3승 13패였는데 KT는 롯데를 재물삼아 꼴찌에서 2위까지 수직 상승했습니다. 자신의 안방에서 LG의 우승 확정까지 지켜본 롯데.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딴 박세웅과 나균안, 윤동희 등 젊은 선수들이 활약하며 다음 시즌에 대한 희망을 살린 게 그나마 위안거리였습니다. 연합뉴스TV 정주희입니다.